세 번째로 볼 종목은 임준현님께서 보내주신 현대 모비스고요. 27만 1,5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현대 모비스,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흔들리면서 같이 하락했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최근에는 투자 심리가 약간씩은 살아나오는 듯 해서 오늘 저렇게 1.48%가량 상승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손실이 많은 상황일 것 같고요. 비중도 30%라 부담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 현대 모비스는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현대모비스는 중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지금 뭐 이제 올해 연말 PER로 따져봤을 적에 한 5배, 6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싸죠. 올해도 실적이 아마 작년에도 매출이 늘었고 20% 정도 지금 3분기까지 올해도 실적이 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그 저평가고 아니에요. 단지 이제 그 자동차 쪽이 지금 제일 큰 불안 요소는 이제 IRA 관련 그 PF 쪽이죠. 보조금을 못 받는 거. 근데 이게 이슈가 우리 정부에서 상당히 좀 어필을 많이 했는데, 뉴스에서는 이제 그 상업용 차에는 보조금 준다. 리스용 차에는. 그 리스용으로 많이 팔아라.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뭐 상업용 차에다가 그 보조금 주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뭐 잘한 거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불만이죠. 그 성에 안 찹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는 지금 완전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한 3년 동안은 지금 현대차가 만약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그거 받아들이고 그냥 끝이다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은 지금 한 3년 동안 그 미국 공장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리스용 차 외에는 지금 보조금을 못 받아요. 그럼 리스용 차를 얼마나 팔겠어요? 개인들한테 파는 차를 많이 팔아야죠. 그런 부분들이 제일 지금으로서 이제 제일 불만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황 자체가 올해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도 있죠. 하지만 경기 둔화가 오더라도 아마도 이제 자동차 업계 지금 생산 차질 완화 부분 때문에 부품 업체들은 계속해서 실적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상당히 좀 제한되겠죠.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면 저는 현대모비스는 좀 높게 사셨네요. 27만 원이면은. 예,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뭐 올해 연말까지 본다면 한 25만 원까지는 갈 걸로 봐요. 예, 하지만 단기적으로 25만 원까지 갈 때까지 특히 상반기 때는 굉장히 주가 부침이 좀 심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2만 원에 파셔야 되고요. 예,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연말까지 기다리겠다. 그럼 25만 원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장단기를 나누셔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